아몬스에서 애견 패드 세트를 협찬해 주셨어요. 다 내 거야! 얘들아, 뭐지 뭐지? 내 선물인가? 미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애견 패드야. 자존심? 우리 좀 더 알아볼까? 오늘 소개할 애견 패드는 23종과 엑스라지 한 종이야. 전부 다른 건가? 각각의 기능이 다르지. 기본적으로 논슬립이 적용되어 있어. 두 개는 일반 패드 같은데? 바닥에서 밀리지 않지. 한번 달려볼까?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세계 최초의 애견 패드야. 미호는 지구를 지켜요. 원자재부터 차이가 있어. 부직포와 비닐 대신 종이를 사용했어. 비닐은 분해하는데 500년이 걸리는 반면 종이는 2에서 4개월이면 분해가 된대. 버릴 때도 패드를 돌돌 말아 버리면 부피도 줄일 수 있어. 좋은 방법이다. 이건 프리미엄 논슬립 패드야. 포장지에 절취선이 있어 뜯기 편하더라고. 좋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야. 흡수력이 너무 좋아. 패드는 흡수력이 생명이지. 눈으로 직접 한번 봐야겠지? 흡수가 정말 빠른데? 그렇다니까. 모서리 쪽도 중요하잖아. 물론이지. 오, 신기한가? 모서리 밖으로도 넘치지 않아. 이번에 묻어나는 게 있는지 한번 보자. 깨끗한걸? 소형 패드는 최대 3리터까지 흡수가 가능하다고 해. 엄청나네. 뒷면으로도 새어 나오진 않았어. 이건 시그니처 차콜 패드야. 파란색이네. 대나무 숯이 함유된 차콜 티슈가 포함되어 있어. SAP 세계 최대 함량이라 흡수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소변색이 잘 안 보이네. 맞아. 그래서 강아지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어. 금방 흡수돼서 묻어나지도 않아. 발도장 안 찍겠다. 배변판은 소형과 특대형이 있는데 소형에는 그물망이 있어서 발도장 찍는 걸 한 번 더 방지할 수 있어. 초대형 사이즈는 76x60cm의 패드를 사용할 수 있고 모서리를 곡선 처리해 안전성을 높였어.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되어 있어. 구독. 우리같이 놀자. 왜 이렇게 신이 났어? 노는 게 최고지. 이제부터 미호의 자존심을 지켜줄게. 네, 자존심은 소중하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